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짓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세요. 2020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본문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곳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첫 번째가 홍해요. 두 번째가 광야요. 세 번째가 요단강인데 지금 요단강 그 문턱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느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셔요. 이 요단강 문 앞에 이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나라에게 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년 할 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 이유는 아직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땅들이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특별하고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단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신 게 있죠. 아무리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던 자도 한번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그 앞에 행한 모든 의는 다 아무것이 무효가 되어버려 아무 효력이 없고 또 죄악 가운데 있던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의예요. 죄에 서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이방인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그 죄를 기다린 이유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치 종살이를 하는 것 같고 마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예요.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떤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한 자예요. 이삭이 낳은 아들의 장자는 에서였었어요.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나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자기가 쌍둥이로 뒤로 나온 것 때문에 억울해서 그 장자가 되려고 온 노력을 다한 것. 그렇게만 보면은 그는 장자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 육으로 볼 수 있으면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가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 했느냐. 그들의 풍습 속에 장자가 그 축복을 물려받는데 야곱은 육체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가나안 땅, 어떤 보이는 땅, 살고 있는 땅의 약속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구약을 보면 다 육적인 거로 써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구약에도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 그 땅은 그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이삭이 들었고 야곱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서 주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갈 때도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4대가 되면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을 받고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그 약속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뼈를 다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묻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약속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약속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왔지만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많은 장정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시편 78편 22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의 여정을 볼 때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믿는 자는 계속 그 길을 갔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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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언젠가 한참 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심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심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은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만이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면 심판 받은 자인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순간에서 약속을 믿는 자라면 실망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는 자라면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에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은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태어난 나의 죄성과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태어난 나의 죄성 안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원래 근본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근본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죄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게 죄더라. 믿지 아니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가면 죄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를 믿는 거. 약속하신 이가 무엇을 약속했느냐? 영생을 약속하셨다.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죄성의 감정과 내 육의 죄성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면 죄인인 거예요. 교회를 간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은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음걸음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어요? 4대를 기다렸어요. 4대를 기다렸는데 4대가 되어서 누가 왔어요? 모세가 찾아왔어. 근데 모세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그 부모들이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말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고 말로는 휴거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이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영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여기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내 몸이 불사라질 만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무엇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주라고 말하는 이 이름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하고 또 야곱이 그 약속을 갖고 그리고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또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더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불만을 더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을 그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이루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끌어 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을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육의 마음 다 버려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 버리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경청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관념적인 믿음 이제는 버리실 때가 됐죠. 오랜 동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관념의 믿음이 아닌 실상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우리의 영생이, 실상이 이 땅에서 생명으로 얻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나? 이기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겨야 돼요. 무엇과 이겨야 돼요? 내 육의 감정을 이겨야 돼요. 내 육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것에서부터 내가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한없이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달려가야 돼요. 싸우면서 달려가는데 내가 싸우느냐? 믿음이 싸운다는 거죠. 믿음이 이기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원하시죠? 가나안 정복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만 무엇이 이기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직전에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도대체 무슨 양식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사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들이 사흘 양식,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양식을 어떻게 먹었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사흘 양식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틀 양식을 놔둬도 썩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3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 썩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오멜씩, 하루에 한 오멜씩을 3오멜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사흘 양식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먹게 한 것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만족감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이 사흘이었어요. 즉, 죽고
다시 살 때까지 이 사흘 동안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환난의 3일을 지나가도 넉넉히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영생에 이를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싸움보다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더 치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야 하는 것. 오직 영적인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숨어져 있는 게 너무 신비롭고 우리에게 사흘 양식을 준비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흘 양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 내가 땅에서 농사지어서 만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되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양식이 충만해야 어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해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도 너희가 한번더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영적 전쟁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다 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책망.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이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책망이든 교훈이든 다 아멘으로 받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잖아요.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양식을 준비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이 삶이 되어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십자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에 문턱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3일 양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3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3일 양식을 준비한다는 건 내가 죽어야 진정한 하늘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관념의 믿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매 순간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다가 중지해요? 아니에요. 늘 기억한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기억하게 하라고. 그 사람들은 늘 읊조리고 있어요. 쉐마를 늘 읊조리고 늘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애쓰는데 지식으로 기억하는 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지식으로는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해서 잘 외우거든요. 성인식에서 이 말씀을 못 외우면 성인식에 통과가 안 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 심령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말씀 안에서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행위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십자가를 기억하면 날마다 소망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좀 잘못해서 삐끄덕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이 더욱더 커져요. 매일의 소망이 어디에 커져요? 하늘에 커지는 거예요. 땅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수록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하늘의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 불안이 찾아오고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믿음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인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차지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안주하지 아니하고 함께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만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안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니까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안식하도록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더라. 가나안 정복 이전에 얻은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딱 경계를 정했었어요. 북쪽 어디까지 남쪽 어디까지 동쪽 서쪽 정했죠. 그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도 가나안에 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만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모든 민족,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만민 구원. 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 되는 사람이 있고 또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건너가서 서편의 땅을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동편 땅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편 땅을 얻을 때까지 같이 싸워서 이루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왜 보내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땅을 정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어떤 지역 아니면 저먼 하늘나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건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있는 이 땅이 한국 나라예요?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한국 나라예요? 백성이 나라죠. 백성이 나라이고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거기에 법이 있어서 그 어떤 주권 관계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라 형성이 되는 거죠. 백성이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거죠. 또 백성들만 있으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누군가가 통치자가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때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나라에는 주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이 땅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내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오리지널이 가나안 족속이거든.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가나안 족속은 떠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믿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전쟁은 즉,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족속은 내어 쫓아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함께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악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한 정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이전에는 껍데기 육적인 신앙으로서 살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면서 혼적인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될 때는 주권의 땅이 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영, 혼, 몸이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완전한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 안에 들어간 자들이 용사가 되어져서 또 나아가서 다른 영혼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이 먼저 치러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나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쟁이 치러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니 거짓, 교만, 시기, 질투, 미움, 분내, 비교식,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드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제 안에 많았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거기다 무기력증. 무기력의 영이 역사를 하면 다 귀찮아요. 그 무기력이 올 땐 뭐가 오냐? 외로움이 와요. 그리고 그리워, 사람들이. 무기력이 와가지고 내가 뭘 하려나, 낙심이 와가지고 다 자포자기? 이게 다 패키지인 거야. 외로움이 찾아오면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비관이 찾아오고 비관이 오면 그 다음에 한숨 푹푹 쉬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다 귀찮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찾아오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권세가 찾아오는 거야.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뭐야? 자폐증 증세가 나와요. 우울증?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폐증, 우울증 다 얘네들이 한 집안 식구들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사실상 교만에서 왔다는 거예요. 교만, 높아지고자 함, 인정받고자 함, 칭찬받고자 함,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은 거.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속상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으니까 화나. 그러니까 그냥 갈 대로 가봐. 자포자기,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소설을 혼자 쓰고서 가고 있는데 마귀가 점점 하나 붙고 둘 붙고 셋 붙고 넷 붙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러운 게 안 붙을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도 더러운 건 찾아와요. 그렇다면 이거는 꼭 바깥에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어도 붙어요. 찾아와서. 무슨 말이에요? 근본이 죄인이라서요. 바깥에 안 나간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집에 있어도 더러운 게 사로잡히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빼앗겼느냐 안 뺏겼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들이 범죄 안 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림 속에서도 범죄를 그렇게 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나를 잘 보셔야 되고요. 남을 잘 보셔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정탐한 거는 영분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고 내 마음에서 부글대는 게 뭐고 주위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미혹하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사람이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시험하기 원해서는 그렇게도 하세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흔들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를 흔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사이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놓으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야 되잖아. 우리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잘 끝까지 잘 가야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깨뜨리셔요. 예수님이 항상 나의 사랑의 첫 번째가 되셔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목자와 성도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목사와 성도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가 되지 각각이 다른데 절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명분별이 훨씬 더 쉬워져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 분별 안 돼요. 다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가려져 버려요. 안 보여요. 내 말이 지금 교만에서 나온 말인지 몰라요. 내 행동이 죄에서 나온 건지 몰라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는 겸손할 때 떠져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겸손케 할 때 눈이 떠져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만큼 눈이 떠져요. 절대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펴볼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을 판단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죄로 보시면 안 돼요. 영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그냥 싸우면 져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또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놓고 기도해서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래야 그 사람을 얻어요. 내 식구 중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제대로 못 믿어. 그럼 그 안에서 무엇 때문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정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누구를 만나요? 기생나합을 만나요. 기생나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 믿음의 여인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말해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기생나합과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가 이방족속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악한 영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키죠. 성령님이 바로 그들을 기생나합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기생나합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거죠. 왜? 기생나합이 믿음이 있고 기생나합과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하기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기생나합이 뭘 원했어요? 구원을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준 이유는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붙잡은 이유는 구원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여리고 성의 모든 걸 버렸어요. 기생나합은 내가 육체로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이유는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했어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이 가장 고상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붙잡았던 거 나만 믿어봐. 붙잡은 것들 많아요. 이거 버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약속의 믿음은 버릴 수 있어요. 약속의 믿음이 없으면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성령님은 우리를 약속의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기생나합의 집으로 이끈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약속의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붙잡으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생나합을 너희 가족들을 다 이 집안으로 들어 모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무슨 집이었어요? 붉은 줄을 내린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이 되어지고 그 피를 나로 말미암아 내 집에 바르면은 그 집에 모인 내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생나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식구들이
희생 라합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줄 때 그것을 듣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지부에 들어온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안 믿었어요. 딸들과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될 뻔했는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은 모르고 아직은 아니어도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약속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면 날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탐을 하러 가서 정탐할 때 기생 나합의 집에 간 것이 영적 분별력, 즉 나를 분별하고 또 내 주위에 영혼 구원할 사람들을 분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약속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우리 18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이 집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집 문 바깥을 나가면 그 사람은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절대로 그 약속이 있는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붉은 줄을 내린 집이 되어주셨어요. 거길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 나타난 것처럼 이 붉은 줄 내린 집에 있으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했어요? 십자가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믿음을 떠나서는 그 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안에 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한 자들은 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보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탐한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두가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들었음에 기뻐하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모임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비교의식이 발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라고 이러면 안 돼요. 정탐꾼이 보내진 자는 뽑혀있는 걸 이 두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한 것은 나 한 사람에게만 준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같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면 안 가르쳐 준 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음성을 듣는데 나는 못 들어서 거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물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아닌데요? 나도 해주세요. 구하시면 되잖아요.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제가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만에서 왔다고.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 교만을 빼주시도록
교만하고 나는 오만하고 나는 자만한 자이니 이걸 빼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본이 교만이거든요. 사단이 교만에서부터 반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한 오늘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고는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3장 1절 말씀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이스라엘 사손들에게 가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시딤에서 떠나 라는 말을 하죠.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은 이른 아침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나절 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시는데 이 요단강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곳이에요. 요단강이 침례받으신 곳이라면 이 요단강의 침례에 동참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맞는 데가 나와요. 그럼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겠고 광야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는 것을 그냥 또박또박 먹고 순종하느냐만 시험을 받은 것이에요. 요단강은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정탐을 했다는 게 영분별이라고 했잖아요. 잘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더 굳건해져서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면, 육체 옷을 벗었다면 자발적인 순종은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거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육체 받은 할례라 그랬고 십자가에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건 어떤 게 못 박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못 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은 믿음이에요. 약속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정복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요단강 목전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얻을 거거든요. 믿고 간 사람만 얻어요. 60만이 나왔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60만 똑같이 됐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훈련 속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3일이 지난 후 내일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3일 양식을 준비하고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3일 양식 뭔지 이제 아셨죠?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일, 근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일이 족해요. 왜? 오늘 내가 3일 길에 양식을 준비한 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때인 거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기이한 일을 이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든가 또는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는 말이나 주님은 내일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건데, 문제는 이 기이한 일이 다 어떤 일이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 광야 동안에 뭘 했냐면 강한 용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20살의 나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니까 한 살이었던 사람은 40세가 됐고 중간에 태어난 자가 20세가 되었어요.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광야 속에서 장성한 자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져서 영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자로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무엇을?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야 돼요. 세 번째, 그 뒤를 따라야 돼요.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로 모신 단 하나의 허물 없는 제사장이거든요. 흠도 티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언약궤를 맨 걸 보거든, 즉 십자가를 맨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떠나, 즉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있었던 것을 떠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따라갈 때 2000 규빗쯤 거리를 두라 라고 말해요. 왜 2000 규빗 그 사이 거리를 두라 그러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가? 그 말이 아니라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000 규빗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의 발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2020년 전에 가셨는데 202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간 좌치들이 있죠. 2000 규빗이 떨어지면 2라는 숫자는 증인이라는 숫자죠. 10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간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이 그 길에서 어떻게 제대로 갔나? 실족을 했나? 끝을 잘 맞췄나? 못 맞췄나?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그 길이 다 성경에 기록돼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가 성경을 쓸 때 데아빌라 각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내려 저술하려고 잘 살펴봤다. 그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살펴본 사람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살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2000 규빗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2000 규빗의 거리에 등장한 인물들인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열두 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지금까지도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핍박을 받아왔어요. 옛날에만 핍박받지 않았어요.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권세를 누렸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 사람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2000 규빗을 놓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간 길을 멀리서 보면서 잘 분별하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코앞에 붙으면
모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분별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지. 정말 중요한 거.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 길. 백성이 갈 때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사흘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사흘 양식을 준비하는 거랑 성결하게 하는 거랑 의미는 같으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완전히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분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지금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싸우면서 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간 게 사람이 보기에는 비천한 거예요. 멸시받을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그 길을 가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 길인데 내가 볼 땐 나 저 길은 싫어. 내가 볼 땐 이 길이 좋아. 이러면서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가면 그 길은 십자가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잘 가야 하는데 절대 예수님과 연합은 필수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뭘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젖으로만 먹이는 게 아니라 밥을 주어도 고기를 주어도 착 씹어먹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20살 넘은 장성인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사흘 양식, 성결, 영분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고 보고 잘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알아줘요. 하나씩 하나씩. 지난번 가을에 모였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말했는데 이 교회가 결국 가나안 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시니까 잘 따라서 우리 이 일을 함께 이루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빨개 벗으세요. 벗으세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사흘 양식을 준비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구하시겠습니다.